요 부분 한번 볼게요. 요거 B가, 요거 이제 했잖아. 그죠? 요거, 예, OX, 요 정리를 해봤고, 요번 시간에 요거, B과세 부분, 예, 교재 뒤로 한 거 보세요. 요 부분은 385쪽, 385쪽. 요게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다, 그죠? 비과세 하면은 요거는 교재는 그 385쪽인데 과세 안 한다, 그죠? 예, 거기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 책만 순서대로 할게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 파산 선고를 받아서 넘어가는 재산,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안 하겠다. 그죠? 뭐,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 그죠? 개인이 어떤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서, 그죠? 어떤 채권자한테 넘어가는 재산에 대해서 거기까지 세금 과세 안 하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다. 농지를 우리가 서로 교환하거나 분합. 이제 요것도 과세 안 하겠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게 나와 있는 거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이게 핵심이죠, 이거. 요게 3번이 이제 핵심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환이다 나오면은, 요 교환은 쌍방 간에 과세됩니다. 그죠? 교환은, 예. 어떤 물건을 교환하는 거는 쌍방간에, 그죠? 취득과 양도 모두 과세되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그죠? 만약에 갑은 을한테 토지 1억짜리 주고, 을로부터 갑은 대가를 건물을 1억을 받았다. 그죠? 이런 경우에 갑은 토지 1억을 주고, 을로부터 건물 받았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교환되죠? 교환됐는데 우리 법에서는 요 1억짜리 주고 1억짜리 받아왔으면 요거 양도 차이 없죠. 예? 요래 보는 것이 아니고 두 건의 거래로 봅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갑은 토지를 을한테 팔았다. 요게 한 건. 을은 건물 1억을 갑에게 팔았다. 이래 따로따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토지에 대해서 갑은 을한테 팔았으니까 무슨 세 내야 되죠? 양도세 내야 되겠다. 그죠? 만약에 이 토지를 살 때 8천만 원 주고 샀었다면은 요게 양도 차이 생기잖아. 그죠? 내야 되고, 요 토지를 취득한 을은 또 무슨 세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 되잖아. 건물을 을을 또 팔한 걸로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 건물을 만약에 7천에 샀었다? 그럼 을은 건물 팔았으니까 무슨 세 내야 되고? 양도세. 을은 요 갑은 취득했으니까 또 무슨 세 내야죠? 취득세. 그 쌍방이 다 관련되죠. 그죠? 요 교환은 하나 쌍방간이다. 취득 양도가. 알겠죠? 교환은 그 쌍방간에 모두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다 내야 되는데, 단, 농지를 서로 교환하면은, 농지죠, 농지. 농지. 알겠죠? 농지. 여기 농지는 전답을 말합니다. 알겠죠? 전답. 그럼 만약에 갑이 밭을 가지고 있었고, 어른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논 가지고 있다가 요걸 서로 바꿨답니다. 요거는 세금 과세 안 하겠답니다. 농지 교환. 알았죠? 농지를 교환하는 거는 세금 과세. 요게 조금입니다. 2번에 나와 있는 거. 농지를 교환하거나 요걸 서로 분합하면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다. 알겠죠? 교환과 분합이다. 아, 원래 농지 요거, 요거는 교환은 쌍방에 과세하되, 단 예외가 있다, 그죠? 농지를 교환하는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요기정인데, 요거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다, 그죠? 교환의 경우가,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갑 소유 농지고, 요거는 을 소유 농지라고 봅시다. 갑을 이렇게 농지를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경계가 이렇다 보니까 서로 농사 지은 사람이 불편하다, 그죠? 요런 농사에서 불편해서 서로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갑을이 서로 합의하에 요 경계를 요렇게 구분했답니다. 요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갑 소유 농지, 그죠? 아래는 을 소유 농지 됐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서로 뭐가 됐죠? 교환됐잖아. 그죠? 교환됐고, 또 갑은 요 자기 소유 땅, 요 땅 부분을 을한테 떼줬죠, 그죠? 분 나눠줬고, 요 세모 부분은 을로부터 받아왔죠? 합했다, 분합. 그죠? 분합, 나눠주고 떼줬다, 그죠? 합했다. 요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막 교환과 분합은 막 요런 의미를 딱 생각하면 되죠, 그죠? 물론 이제 교환 의미가 더 넓습니다. 이게 원칙은 요게 분합이라는 뜻이고, 교환은 이제 위치가 다르다. 여기 있는 땅하고 여기 있는 땅을 서로 바꾸는 것도 교환되잖아, 그죠? 같은 의미니까 별 의미는 없다, 그죠? 자, 보세요. 요런 걸 우리가 교환이라 분합이라 하는데, 그럼 요 경우에 요 땅과 요 땅이 서로 교환되었습니다, 그죠? 요 땅은 1억짜리고 요것도 1억짜리면은 문제가 안 되죠. 같은 값이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1억짜리고 요거는 5천만원짜리다, 그죠? 그럼 요거는 1억짜리고 5천만원이면은 차액 5천만원 돈 주고 받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차액은 그 부분을 세금 과세하겠답니다. 차액 부분을. 알았죠? 요 땅에 차이가 생기면 요거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그 규정은 갑 소유 농지와 을 소유 농지를 금액을 제가 예를 들을게요. 그냥 간단하게. 요 부분은 만약에 100원짜리다. 요 부분은 만약에 80원짜리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갑과 을이 서로 농지를 교환했다, 그죠? 차익이 얼마 생겼죠? 20이 생겼잖아. 생겨, 요거 과세하느냐, 안 하느냐. 범위가, 우리 법에서는 요 둘 중에 큰 쪽, 큰 쪽, 어느 게 크죠? 여기 크죠? 여기 크잖아. 여기에 4분의 1. 큰 쪽에 4분의 1이다. 여기에 4분의 1 얼마죠? 25죠? 그죠? 25보다 적죠? 과세 안 하겠답니다. 요게 그러면 25 넘으면 과세하겠단 말이지. 그럼 만약에 을 소유 요 땅은 70원짜리다, 그죠? 요거는 70원, 요거는 100원짜리다. 그럼 요 차이가 30원 났죠? 요걸 요거 넘잖아. 요거는 뭐하고? 과세. 요거는 비과세. 알겠죠? 요거는 과세한다. 요거는 뭐? 비과세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억할 거는 요걸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큰 쪽에 얼마라 그랬죠? 4분의 1. 요거. 분수 하나 기억하자. 교환과 분합 나왔다, 그죠? 교환 분합 나왔다. 분수 얼마? 4분의 1. 알았죠? 큰 쪽에 4분의 1 이하면 요거 과세 안 한다. 자, 이제 요거 하나 말 정리하면은, 교환과 분합은 그 차액이 큰 쪽의 4분의 1 이하면은, 이하면 요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 규정. 아, 요거 하나. 알았죠? 교환 분합 나오면은 큰 쪽, 둘 중에 큰 쪽, 큰 쪽의 4분의 1, 4분의 1 요거 차액 부분이다, 그죠? 여기 이하면은 요거 과세 안 하겠다. 알겠죠? 요게 농지 교환 분합인데, 요 교환 분합에서 문제가 그동안 한 6번인가 나왔는데, 그 6번이 전부 이게 나왔죠. 4분의 1만 알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알겠죠? 4분의 1. 요거 하나.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갑 소유 농지가 있다, 그죠? 갑 소유 농지는 6억짜리다. 6억짜리. 그럼 을 소유 농지는 얼마짜리냐? 을 소유 농지는 예를 들어서, 그죠? 요 을 소유 농지는 만약에 8억짜리랍니다. 아, 요거는 7억이라 할게요. 을 소유 농지는 8억짜리다. 이걸 서로 교환했다. 갑과 을이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과세. 방금 요거 보세요. 비과세입니까? 요거 지금 차이가 얼마 생겼죠? 1억이잖아, 1억. 1억 생겼잖아, 그죠? 큰 쪽의 얼마? 4분이라 그랬잖아.
큰 쪽이 커져. 요게 4분의 1 얼마? 2억. 2억 이하잖아. 이거 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되죠? 그죠? 큰 쪽의 4분의 1, 알았죠? 4분의 1. 2억이잖아. 2억 안 되잖아. 과세 안 한다, 이겁니다. 알았죠? 요게 교환 분합이다. 그래, 우리는 항상 요거 하나, 아, 큰 쪽의 4분의 1 이하면은 요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걸 알 말이죠. 그죠? 예, 요거 됐다. 자, 그런데, 4분의 1 이하는 과세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원칙은 요건데, 여기 예외가 있다.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4분의 1 이하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럼 과세하는 경우 언제냐? 요거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3년이 지난 농지. 3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한다. 3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하겠답니다. 그럼 언제로부터 3년이냐? 요거. 그죠? 하나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도시,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에 편입돼서 3년이 지났는데 그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농사짓고 있다가 그 땅에서 땅을 교환분합하는 것은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또 하나는 환지 예정일로부터, 환지 예정 지정일로부터, 예, 환지 예정 지정일입니다.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 우리가 환지로 지정이 된다는 거는, 환지라는 거는 농지가 다른 지목으로 보통 대지로 바뀐다. 그죠? 예, 집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농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여기다가 뭐 집을 안 짓고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있던 이런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 3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한다. 그죠? 또 하나, 이런 농지의 교환과 분합에 일단 이런 교환 분합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 사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와, 농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서 교환 분합하는 경우와, 그리고 개인 간의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분합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로서 큰 쪽의 사업을 이해하면 과세 안 한다.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거는 이겁니다. 그죠? 경작상 사유인데, 우리 시험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세 파트다. 그죠? 4분의 1, 요거, 교환분합의 사유, 과세하는 경우, 이런 세 군데잖아.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는 요것만 계속 나오냐고, 요거. 알겠죠? 4분의 1. 이야. 요거는 아직 안 나왔다. 알겠죠? 지문에 한 문장 나왔지. 실제 정답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요거다 나온 적 없다. 요 정도만 알면은 우리 교환 분합에 대해서는 완벽하죠. 그죠? 더 이상 할 거 없고. 그죠? 잠깐 책을 한번 볼까요? 그 우리 385쪽에 보시면은, 그 뒷장 있는 게 보세요. 6쪽에. 38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위에서 다섯 번째, 그거 보니까 4분의 1 하는 말 보이죠? 그죠? 4분의 1이다. 뭐, 그걸 봐도 되고, 안 그러면은 그게, 그죠? 두 번째 줄, 그거 보면 되겠네요. 그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다.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다. 그죠? 요거하고. 그리고 양갈로 2번, 교환 또는 분합하는 사유 나오죠? 그죠? 그 사유가 1번, 2번, 3번, 4번 네 개 있죠? 그 1번, 2번, 3번, 요게 요거잖아. 국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농지 관련 법률, 그리고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다. 그죠? 요런 경우고. 아래 양갈로, 그죠? 그 4번을 보세요. 3번을 볼 필요 없고, 오른쪽에 보면은 4번이 있죠? 그 4번에 보니까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 나오죠? 그죠?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과세하는 경우다. 그죠? 과세하는 경우. 그게 1번.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다. 그 말을 우리 바꾸면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이다.
도시지역 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쭉 내려간 제일 아래 2번 환지 예정지 지정된 토지나 오죠, 그죠? 제일 아래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환지 예정 지정일부터 몇 년이 지났거나 3년이 지났거나 이런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여기까지가 예, 교환분합. 우리가 이제 교환분합 나오거든요. 4분의 1 요거 하나만 딱 해가자. 알았죠, 그죠? 이상 요게 교환분합이다. 그럼 이제 우리 농지의 교환분합 그리고 이제 파산송구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요거 지금 요거 할 겁니다. 요거 요게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 그죠? 하면 이거죠. 요거 1세대가, 그죠? 1세대가 1주택 집한채 있죠. 그 부수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요거 세금 양도 차익에서도 세금 과세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1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은 과세 안 한다. 알았죠? 과세 안 한다. 단, 그 1세대 집 한 채를 2년 보유해도 과세 안 하는데,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예외가 있다. 요 예외 과세하는 경우, 요거 하나. 과세 경우가 있다. 그죠? 요거는 무슨 주택이냐? 고가주택으로서 그 9억 초과분, 9억을 넘는 부분은 과세합니다. 알았죠? 고가주택으로서 9억이 넘으면 과세한다.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집을 샀다가, 5억짜리 집을 샀다가 9억에 팔았다. 얼마 남았죠? 4억 남았죠? 요거는 과세 안 한다. 2년 보유했다면 과세 안 하잖아. 그죠? 과세 안 한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5억짜리 집을 내가 10억에 팔았다. 1세대 2년 보유했다. 그죠? 5억 남았죠? 5억 남았는데, 요 10억이면 9억이 넘었잖아. 9억 넘는 부분은 과세한다. 알겠죠? 9억 넘는 부분. 예. 그래서 요 5억 중에서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면 요 5억 곱하기 10억이잖아. 그죠? 전체 10억 분의 10억에서 마이너스 9억만큼 이렇게. 알겠죠? 10억 중에서 10억 마이너스 9억. 그러면은 10분의 1이잖아. 5억의 10분의 얼마? 5천. 요걸 물어본다. 양도 차익으로 보고 요거 세금 내세요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9억 넘는 부분을 과세한다. 9억 넘는 부분인데 1억을 과세는 하되 요 1억을 과세한다는 말이 아니고 10억 중에 1억. 알겠죠? 전체 양도가액분의 1억만큼 비율만큼 과세하겠답니다. 예,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8억 주고 집을 샀다. 1세대가 이제 2년 보유했다. 요걸 내가 12억에 팔았다. 8억에 샀다가 12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 생겼죠? 4억이잖아. 4억인데 이게 9억이 넘었잖아. 9억이 넘었으니까 자, 전체 시작.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알겠죠? 그럼 요금이 얼마냐 하면 12분의 3이잖아. 그죠? 4분의 1이죠. 4억에 4분의 얼마? 1억이죠. 요 1억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알겠죠? 요게 과세. 9억 초과분 과세하는 거다. 요렇게. 알았죠? 요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하나하나 이제 봅시다. 1세대라 했다. 그죠? 1세대에 대한 요건. 1주택이란 그 부수 토지란 요게 2년 보유가 나오죠, 그죠? 2년 보유다. 그 단, 요 2년 보유인데, 우리 요 2년 살아야 되는 곳이 있죠.
요지역이 어딨냐? 바로 조정지역. 청약 조정지역이면은 요거는 2년 살아야 된다. 그 집에 2년 거주.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에 들어가죠. 그죠? 2년 거주해야 됩니다. 서울, 그죠? 경기도 이런하고 그 다음에 부산이라든가 세종시 이런 지역은 조정지역이라 합니다. 조정지역은 2년 그 집에 살아야 된다. 실제 거주해야 된다. 2년 거주하고 나서 팔면 과세 안 하겠다. 여기저기입니다. 알았죠? 예,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1세대라 그랬다. 그죠? 1세대가 뭐냐? 1세대라는 거는 세대주, 세대주를 우리는 거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다.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직계 동가족 있겠죠, 그죠?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있어도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럼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죠? 즉 말해서 우리는 간단히 말하면은 혼인한 세대다. 혼인 결혼하면은 1세대로 본다. 혼인하면 1세대다, 그죠? 결혼한 세대를 우리 1세대로 본다. 혼인하면은. 그럼 미성년자도 결혼하면 1세대 될까요? 미성년자? 예. 미성년자도 결혼하면 1세대다. 미성년자도 포함한다. 미성년자도 결혼하면 1세대입니다. 예. 1세대 되고. 그럼 거주자가 배우자에서 된다, 그죠? 그런데 만약 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다. 그죠?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다. 이 사람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여기 이제 원칙인데, 여기 대한 원칙에 대한 뭐죠? 예외 조항이다. 그죠? 배우자가 없어도 언제? 이 사람 나이가 몇 세?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거주자가 그죠? 소득이 있거나 일정 소득이다. 그죠? 요 소득은 약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70만 원. 월 소득이 직장이 있거나, 이렇게. 두 번째는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다. 요런 경우는 배우자 없는 경우다. 그죠?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알았죠? 1세대다. 만약에 아버지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아들도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아들 명의로, 그죠?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때, 요 아들, 아버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아들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 나이가 예를 들어서 27세다. 그 지금 직장 생활 하고 있다. 다닌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나이는 안 되지만 소득이 있잖아. 소득이 있으니까 요거는 1세대다, 그죠? 따로. 아버지 1세대. 아들도 1세대입니다. 이 집을 2년 보유하고 팔면은 비과세 되겠죠, 그죠? 요 집도 2년 보유하고 팔면은 비과세다. 근데 만약에 아들이 나이가, 그죠? 27세인데 지금 학생이다. 학생이면은 나이 안 되죠, 그죠? 나이도 안 되고 직장도 없다, 그죠? 학생이니까. 그때는 요거 별도 세대로 안 본다, 이거죠? 요걸 합쳐버리겠다, 요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요래 돼버리니까 1세대가 몇 주택이 되죠? 2주택이 되잖아, 그죠? 집이 두 채다, 이래 봅니다. 세대를 합쳐가지고. 그럼 이때는 1세대 2주택이 되어버리니까 요걸 먼저 팔거나 요걸 먼저 팔거나 먼저 파는 집은 과세되죠? 나중 파는 집은 비과세된다. 그죠? 요거는 2주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알겠죠? 그죠? 요게 1세대 기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택이다. 요 주택이라는 거는 요거는 공부상 용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다. 주거용. 그리고 실제 사실상 용도도 주거용이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공부상 같아야 된다. 그죠? 근데 단 이런 게 다른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공부상에는 상가인데 실제는 이걸 주거용을 이용하고 있다. 또는 공부상에는 주택인데 이걸 우리는 상가로 이용하고 있다. 그죠? 예. 공부상 용도와 사실 용도 다르더라. 그럼 뭘 기준할까요? 다르면 어떻게?
요거 기준 할까요? 요 기준 할까요? 예, 요거 기준입니다. 사실상 영토. 알겠죠? 우리는 사실과 정의 요거 기준이다. 요 경우에는 뭐로 본다? 주토로 보고, 요거는 뭐로 본다? 상가로 본다. 이겁니다. 알겠죠? 사실상 용도다. 실제 용도. 용도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그런데,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알겠죠? 만약에 우리가 별장 같은 게 있죠, 그죠? 요런 별장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별장이라든지, 콘도 미니엄이라든지 또는 기숙사 있죠. 숙소. 요거는 제외. 요런 거는 사회상 용도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요거는 제외한다. 그리고 주택의 그 부속 토지다. 그죠? 요런 집이 있는데 요런 주택이 있다. 그죠? 주택이 땅이 굉장히 넓다. 그럼 이걸 1세대 1년 보유 했다면은 요 주택과 토지를 모두 비과세 다 해주느냐? 아니죠. 요 주택의 요 바닥 면적의 최대 5배 또는 최대 10배까지만 비과세고, 그거 넘는 부분은 과세하겠다. 그죠? 한도가 5배, 10배까지입니다. 요 바닥 면적에. 응? 알았죠? 요거는 도시 지역, 요거는 농촌 지역입니다. 그 요거는 우리가 도시 지역 아니다. 요걸 도시 지역 밖이라 여러분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무슨 지역? 도시 지역. 요거는 농촌 지역. 알았죠? 그래서 요 부속 토지라는 거는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은 바닥 면적의 5배까지만 비과세. 요게 도시 지역 밖에 있으면은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비과세 준다. 알았죠? 토지. 부속 토지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런 우리가 한 채의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에 그죠? 이렇게 그 일부는 주거용이고 일부는 상가로 되어 있다. 그죠? 상가다. 요게 한 채 건물에 주거용과 상가가 같이 되어 있다. 요런 우리 무슨 주택이라 부르죠? 상가 주택이라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세법에서는 이걸 이래 부릅니다. 겸용 주택이다. 이렇게 상가주택을 하죠. 우리 실무에서는. 그죠? 예, 겸용주택으로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 요 주택의 요 면적이 있죠. 그죠? 요게 만약에 60이다. 요 상가가 40이다. 그죠? 주택이 크죠? 요 주택이 크면 이거 전부를 뭘 본다? 주택. 알겠죠?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만약에 요 주택은 40이고 상가가 60이다. 그죠? 그럼 뭐로 볼까요? 요거는 따로따로.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고. 알겠죠? 그럼 같다? 같으면 어떻게 보고? 같아도 따로따로. 예, 그래서 요거는 주택은 요거 주택으로 보고 요거는 상가로 보고 요거는 주택이고 상가고 요 주택이 클 경우는 전부 물어본다? 주택으로 본다. 알겠죠? 요거는 상가로 보지 않고 전부 물어본다. 주택이다. 그래서 아 요런 말하면은 겸용주택이 나왔다. 그죠? 겸용주택이 나왔다. 나오면은 주거 부분이 주택의 면적이 부분이 크면은 전부를 물어본다. 주택. 알았죠? 전부 주택으로 보다. 알겠죠? 주택 부분이 크면은 전부 주택이고, 요게 같거나, 요게 적으면은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요거는 상가 따로따로 본다. 이거죠? 용도를. 그 용도에 따라서. 그럼 만약에, 요게 만약에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다면은, 요 경우에는 전부 비과세가 되지만은, 요 경우에는 요것만 비과세죠. 그죠? 요거는 과세된다. 주택만 비과세, 요거는 과세. 알겠죠? 과세된다. 주택만 비과세 해주니까.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경우다. 그죠? 만약에, 요런 겸용주택이 있다. 주택과 상가인데, 요 주택 부분이 만약 40이고, 상가가 60이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고, 요게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 요 바닥 면적이 얼마냐? 바닥 면적이 300이랍니다. 마당. 마당이 300이다. 이 경우에
요 건물을 팔았습니다. 양도. 요걸 팔았을 때 비과세되는 부분,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각각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죠? 예, 이렇게. 비과세되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건물은 보세요. 주택이 적다, 그죠? 그럼 어떻게 본다 그랬죠? 각각, 주택만. 그럼 우리가 비과세, 주택 요건 비과세잖아, 그죠? 요거는 비과세고 요거는 뭐 되죠? 과세. 요거는 비과세고 과세되잖아. 그죠? 그럼 비과세되는 부분 물었으니까 건물은 얼마? 40. 비과세. 요건 알겠죠? 그러면 토지가 얼마일까요? 토지는? 응? 요 토지 요 300이잖아. 그죠? 요 토지 300은 건물 면적에 이게 비례해서 이걸 배분해야 됩니다. 나눠준다. 알겠죠? 40대 60이니까 4대 6으로 나눠준다 이겁니다. 300을 가지고. 요 300을 가지고 4대 6으로 나눠주면은 4대 6이다. 그죠? 그러면 더하면 얼마죠? 10이죠? 10분의 4. 10분의 6이잖아. 응? 전체 그러면은 300 중에서 주택은 10분의 4. 10분의 4가 주택 면적이 얼마가 되죠? 120. 그죠? 120. 배분하니까. 상가는 300에다가 10분의 6을 하면 얼마죠? 180이 되죠? 주택은 얼마? 120. 상가는 얼마? 180이다. 주택의 부수 토지만 비과세니까, 요게 뭐 되죠? 비과세. 요거는 뭐 된다? 과세. 그러면 건물은 얼마? 40. 토지는 얼마? 120. 비과세다. 이 답이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과세되는 거 물었다면 60과 180 과세. 그죠? 요것만 건물과 120만 비과세다. 알겠죠? 자, 만약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게 300이 아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숫자냐, 이따 다시 해볼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 아니다. 이게 배분을 하니까 만약에 220이 나왔다. 요쪽이 220이다, 그죠? 주택이 220이라면은, 요게 도시 지역 안에 있으니까 최대 한도가 몇 배라 그랬죠? 다섯 배잖아. 여기에 다섯 배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요게 다섯 배 얼마? 200이지. 200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알겠죠? 한도가. 요게 최대 한도.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은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다섯 배. 알겠죠? 요게 밖에 있으면 몇 배까지? 10배까지 비과세입니다. 예? 예. 그럼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요런 거. 만약에 요런 겸용주택이 있다. 이게 주택이고 상가다. 그죠? 이게 30이다. 1세대 2년 보유 도시 안에 있다. 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만 600이다. 이 경우에 요 주택을 만약에 내가 양도 팔았다. 팔았을 때 요 건물을 우리가 팔았다. 그죠? 그럼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이 각각 얼마냐 물어본다. 그럼 일단은 우리 보니까 주택이 작다. 요 주택이 작죠. 그죠? 요거 뭐 된다? 비과세. 그죠? 그럼 건물은 요거는 비과세고 요거 뭐 된다? 과세. 그죠? 그 건물은 얼마? 30. 비과세. 그죠? 토지는 얼마가 될까요? 일단은 배분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배분. 그럼 600을 가지고 우리가 3대 7로 나눠 줘야 되죠. 3대 7로 배분하면은 더하면 10이죠. 10분의 3. 10분의 7이다. 주택은 10분의 3이 되니까 600 중에서 10분의 3은 얼마죠? 180. 주택의 토지는 180이 되고 상가는 10분의 7을 하니까 얼마죠? 420으로 나눠지죠. 요걸 가지고 우리 나눴다. 그죠? 이렇게 나눴는데 주택의 토지가 비과세잖아. 그죠? 요거와 요거, 요거 요거는 과세된다. 그러면 주택의 건물은 30이고 토지는 얼마? 180이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왜? 도시지역 안에 있으니까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만? 다섯 배. 다섯 배. 요 다섯 배까지니까 그러면 요 중에 180이 아니고 얼마?
150만 비가 세대지. 다섯 배까지 한도가. 요게 답이 얼마? 150이 되겠지. 그럼 만약에 요걸 물어볼 때, 이름 물어본다, 그죠?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각각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과세되는 부분 물어봤다, 그죠? 과세되는 건 상관이 과세되죠? 얼마? 70. 토지는 얼마? 그렇지. 450이지. 그죠? 월 자기 토지 420에다가 요게 30 남아있잖아. 요거 더하니까 얼마? 450. 요거 과세된다. 알겠죠? 과세. 예, 끝났습니다. 요 부분. 알았죠? 그죠? 예, 요를 하면 된다. 하나 더 해볼까요? 주택이다. 상가다. 그죠? 만약 주택이 60이다. 상가가 40이다. 요 보수토지가 얼마냐? 그죠? 예를 들어서 700이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고 토지 안에 있다. 요 건물을 내가 팔았다. 요 건물을 팔았을 때 요 건물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각각 얼마냐 물어본다. 응? 자, 그럼 비과세 건물 얼마? 100. 맞죠? 건물, 주택이 크잖아. 전부 물어본다. 주택. 알았죠? 요거 100이다. 토지는 얼마? 아니, 왜 웃어? 근데 요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무슨 말이 하면은 이게 전부가 주택을 본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 다섯 배냐? 원래 자기 집 여기에 다섯 배냐? 그죠? 여기에 다섯 배면 300이죠. 여기에 다섯 배면 500이잖아. 그래서 이건 500으로 봅니다. 알겠죠? 전체를 보니까. 이거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요 전체의 다섯 배까지니까 얼마? 500. 알겠죠? 요게 비과세다. 요게 겸용주택. 요거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예, 계산하는 거. 과세 대상, 비과세 물어봤죠. 그죠? 요거. 알겠죠? 그죠? 자, 이제 요거 됐다. 그죠? 다음에 이제 2년 보유가 나오죠. 그죠? 우리 여기 이제 2년 보유다. 2년 보유라는 거는 요 2년이라는 거는, 그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다. 그죠? 2년. 요. 요 2년이라는 보유기간이죠. 그죠? 보유기간이라는 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다. 요걸 잠깐 책을 한번 볼게 보세요. 교재 한번 보세요. 예. 396쪽을 보세요. 396쪽에 아래 보면은 2년 이상 보유 나오죠. 그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다. 갈로 속을 보니까 초정지역은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하나여 비과세한다. 이 경우에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돼 있죠. 아래 그 아래 참고를 잠깐 보세요. 1번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등본을 봅니다. 거주기간 확인은 예, 1번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 등기부 등본 봅니다. 등기부 등본 물론 또 뭐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을 볼 수도 있고 다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등본 보유기간은 등기부 등본. 3번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기간을 통산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1번 거주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지거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해 준다 이겁니다. 알겠죠? 합산한다. 동그라미 2번 비거주자가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해 준다 그랬죠. 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비거주자 하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3년 이상 살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겁니다. 거주자가 됐다. 알겠죠? 우리나라에 귀화했거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알겠죠?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3년 이상 그 집에 보유하다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됐다 그죠? 전환됐다 하면은 그 기간을 합산해 주겠다 이겁니다. 통산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그 동그라미 3번을 그 보기 전에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상속받았다. 상속을 받았다가 이 집을 말하면 가볍게 팔았다. 양도. 아버지가 아들이 상속받아 돌아가시고, 그죠? 요 기간이 만약에 아버지가 보유했던 기간이 1년을 보유했다, 그죠? 가지고 있다가 아들이 다시 이걸 2년 가지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그럼 보유기간이 몇 년일까요? 아버지가 1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죠? 가시고 아들이 상속받아서 2년 가지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보유기간은 몇 년? 요 날로 보면 2년이잖아, 그죠? 요 날로 보면 3년이죠? 2년일까요? 3년일까요? 네? 3년? 2년? 네. 요거 보세요. 요거는, 보세요. 우리, 이것도 지난해 했는데, 상속은 항상 기준일이 언제죠? 상속 개시일입니다. 알겠죠? 상속 개시. 상속 개시일 하는 건 사망일이잖아. 돌아가신 날. 그래서 요 날부터 요 날까지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원칙이 이 날이죠. 여기 원칙이다. 원칙. 알겠죠? 원칙. 우리 원칙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예외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것도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게 있다. 같이 알아놔야 되죠. 그죠?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원칙의. 요게 원칙입니다. 왜? 상속은 언제라고 그랬죠? 상속 개시일이잖아. 그래서 요걸 가지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요 2년은 요 기간 따집니다. 요 기간.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주잖아. 그죠?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받죠? 여기 우리가 3년 이상 한 요 기간도 요 날부터 요 날까지입니다. 원칙 등등. 알겠죠? 이런 건데 예외가 있다. 그죠? 언제 예외를 정해 주느냐? 요게 하나 뭐냐면 첫째 하나가 같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아버지하고 한 집에. 응? 동일 세대. 당연히 같이 해줘야 된다. 그죠? 동일 세대. 예. 동일 세대. 만약에 아버지가 1년 전에 취득했는데 아들이 요 6개월 전에 요 때부터 살았습니다. 같이. 그러면 이날부터, 요날부터 해줍니다. 같이 살았던 기간만. 알겠죠? 같이 살았던 그 기간만 해준다. 하나는 두 번째 요거 세율 적용할 때 요거 적용시입니다.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거 있잖아. 요거 할 때 보면은 세율이 우리 지금 양도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하면은 6에서 42%고 2년 미만 1년 이상 보유하면은 40%,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50%잖아. 그죠? 이게 세율이 구조인데 여기 왜 2년, 1년 있죠. 그죠? 요 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요 기간부터. 알겠죠? 그래서 세율 적용할 때는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로부터 합산해 준다. 요거 두 개만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겁니다. 상속 개시. 알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397쪽에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 3번이 여기 해당되잖아. 그죠? 동일 세대라 그랬죠?
그 동일 세대라면 그걸 합산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 여기 해당되는 걸 거기에 표시해놨네. 그죠? 무슨 말 알겠죠? 동일 세대다. 다음에 아래 보면은, 예,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이제 특례가 나온다. 그죠? 그 특례가 밑에 그게 박수를 해놨네. 그죠? 특례, 거기 밑에 박수, 네모에 나와.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2년 보유가 우리가 원칙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고 예외. 그게 특례는 예외 예외 알겠죠? 5년 이게 세 가지 나옵니다. 5년짜리, 1년짜리. 요거는 제한이 없다. 요 세 가지는 요 2년의 예외다 이 말이죠, 그죠? 어. 예외로서 2년 보유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다. 알겠죠? 예. 우리가 방금 2년 보유라 그랬습니다. 그죠? 2년 보유니 2년 거주니 하는 거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본다 그랬죠. 그죠? 등기부 등본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 앞으로 요게 등기가 된 상태라 이 말이죠.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고 나서 2년이 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등기. 근데 만약에 이거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에 내가 이게 살다가 이 집에 임대주택에 내가 임차인 신분으로 살다가 이 집에 5년 살았습니다. 5년 살다가 5년 후에 요걸, 그죠? 분양받았다. 분양받고 요 분양받은 주택을 팔았습니다. 양도. 임대주택에 내가 5년 살다가 요걸 분양받고 5월 3일날 분양받고 요걸 팔았습니다. 5월 7일날 팔았다. 그럼 며칠 보유한 거죠? 이날 내 앞으로 등기했잖아. 그죠? 내가 분양받고 등기했다가 요날 팔았습니다. 며칠 보유했죠? 예. 요 기간을, 여기는 4일 되잖아. 그죠? 요 때, 요걸, 요거, 요 기간, 원칙은 요 기간인데, 이때 임대주택 우리가 5년 거주했잖아. 거주했으면은, 이거는 2년 보유한 걸로 봐주겠답니다. 전체로 이렇게. 요 기간을 보지 않고. 알겠죠? 요 집에 내가 5년 살았더만은, 따라, 살았으면은, 요 기간을 보지 않고, 요걸 모두 전체로 통틀어서 2년 보유한 걸로 보고, 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아, 요 2년이 뭐냐? 2년 살았다. 살았으면은 어디에다가 어디에서 임대주택에 그죠? 아, 임대주택에 2년 살았으면은 5년 보유한 걸 본다. 살다가 분양받고 팔면은 요건 2년 보유한 걸로 간주한다. 알았죠? 그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요런 집에 내가 살았다. 그죠? 요 살다가 집이 요렇게 도로가 났다. 우리 마당으로 여기 들어가 버렸다. 그죠? 이게 차가 다니죠. 차는 시끄럽잖아. 그죠? 요 집 팔고 이사 갑니다. 요 집 남아 있는 집 잔존주택을 합니다. 요 집 팔고 이사 갈 때 수용된 날로부터 5년 내에 팔마 된다. 그래서 요거는 5년 내 양도. 요거는 남아 있는 집이다. 무슨 주택? 잔존주택. 그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고 요런 경우입니다. 그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아있는 요 집을 우리는 잔존주택이라고. 요 집은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5년 내에 양도하면 요거는 2년 보유한 걸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1년만 살았으면은 그 집에 내가 1년만 살았으면은 2년 보유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그죠? 1년만 살았으면은 요게 뭐냐? 취약 근무상 형편 요양 학교 폭력 그리고 대체 주택. 이렇게 다섯 개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취약 하면은 이제 학교 그죠?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초중은 안 되고 고등학교 이상. 내가 여기 세종시 살다가 그죠? 아들이 저기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로.
세종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 간다 이겁니다. 이사 갈 때 요 집에 몇 년만 살았으면은 1년만 살았으면은 2년 거주한 걸로 보유한 걸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알겠죠? 1년만 살았으면은 요 혜택 주겠다 이 말이지. 비과세 주겠다. 요게 취약. 근무 이거는 증거이죠. 증거 발령 났다. 그죠? 서울로 발령이 나서 요 집 팔고 이사 간다. 요 집에 몇 년만 살았으면은 1년 거주만 하면 되고. 요양, 몸이 아파서 집하고 가는 경우, 요 학교 폭력 뭐 이런 거 다 이해되죠. 그죠? 취약, 고등학교 이상, 근무상 형편, 요양, 폭력 등으로 요 집을 우리가 1년만 살았으면은 2년 거주한 걸로 보고 요 과세 안 하겠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 대지주택이다. 그죠? 요건 뭐냐? 요 집에 내가 살았는데, 요 집에 살았는데, 요 집이 재개발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여기 철거되죠? 그죠? 나왔다. 나와서 집을 샀다. 요 집이, 요 집 대신에 샀잖아. 샀다. 여기 무슨 주택? 대체주택. 알겠죠? 요 집에 살다가, 이 재개발이 완공됨으로써, 요 집 팔고, 다시 입주로 들어간다. 알겠죠? 요게 이제 완공됐다. 그래서 요 집 팔고 들어간답니다. 요걸 팔고 들어갈 때 요 집에 몇 년 살았으면 된다? 1년 거주. 알겠죠? 거주했으면은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2년 보유로 간주해주겠다. 요게 대체주택. 알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무제한이다. 그죠? 요거는 제한이 없다. 이민 가는 경우 2주. 해외 이민 간다. 이민 가는 경우는 요거는 제한이 없다. 알겠죠? 한 달을 살았던 하루를 살았던 요거는 관계없다. 그리고 이건 이민을 안 가더라도 1년 이상 외국에 나가는 경우죠. 국외 체류하기 위해서 여기 말하면 어떤 뭐 대사관이라든가 그죠? 영사관이라든가 또는 뭐 학교 관계라든가 근무상 형편이라든가 아무튼 1년 이상 우리 집을 팔고 외국에 나가는 경우 거주하기 위해서 1년 이상 거주입니다. 제한이 없다. 그리고 내 주택이 토지 수용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도로가 나버렸다. 그죠? 요런 경우는 보유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그 등등 요런 거는 제한이 없다. 이겁니다. 알았죠? 제한 없다. 요, 우리 딱 구분은 요게 되잖아. 5년, 1년 무제한. 요 책을 한번 볼게 보세요. 고 397쪽에 그 박스 보세요. 1번. 고 1번에 보면은 1번. 그죠? 고 1번이다. 그죠? 1번이 그게 보면은 임대 주택 돼 있다. 그죠? 아, 1번에 보면 임대 주택 나왔네. 그 내용이 뭔지 알겠죠? 그죠? 요거. 임대 주택이다. 그죠? 아, 임대 주택에 내가 살다가 5년 살다가 5년 살다가 그 분양받고 파는 경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동그라 그 2번 보세요. 2번은 바로 요거 잔존주택 이야기다. 아, 5년 내에 양도되는 경우다. 그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아있는 잔존주택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다음 3번. 3번은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이민 가는 경우네. 이민 가는 경우다. 그죠? 요거 제한이 없다. 4번. 4번은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위하여 국외 거주를 위하여 나가는 경우다. 예. 그다음 5번에 보니까 5번에 첫 줄에 보면은 취약, 근무상 형편, 요양, 기타 등등했죠. 기타 등등 뭐 폭력이나 대주 요거는 1년 거주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그죠? 요거 빠져가 있네. 수용 요것도 제한이 없다. 알았죠? 예. 제한이 없다. 요래서 우리가 과세 안 하겠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요 경우에는 외국에 이민 가는 경우다. 그죠? 요 경우에 집을 팔고 가야 되잖아. 그죠? 팔아야 되는데 집을 못 팔았다. 떠나고 나서 2년 내에 팔면 됩니다. 2년 내에만 국내에 있는 집을 양도하면은 요거 과세 안 하고 비과세 혜택 주겠다 이겁니다.
외국에 이민 갔다 집을 팔기 못 팔고 집을 팔기 전에 가버렸다 그죠? 요 경우 요런 경우는 2년 내에 팔마 됩니다. 출국하고 나서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만 팔면은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다. 알겠죠? 요거 요 규정이 2년 보유다. 알겠죠? 자, 1세대 이해했고, 그죠? 1주택 알았죠? 부토지 알겠죠? 그죠? 2년 보유도 알겠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하나 예, 마지막으로 요거. 집이 두 채인데,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요거 우리가 2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원칙은 1주택만 비과세 주는데, 집이 두 채인데, 요걸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그 특례 규정입니다. 알겠죠? 예, 요 부분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